이렇게 어쩐 일이세요? 너무 팬이에요. 아닙니다. 오디션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모습들은 그래도 다행히 잘 보여드린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멘트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중간중간 포즈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는 그래서 호흡이 좀 뺏겨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들었어서 포즈 한 번만 취해주시겠어요? 네. 이런 포즈를 하셨구나. 아, 이게 죽을 뻔했어요. 너무 떨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마지막 공연장에도 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너무 떨었어요. 아, 너무 해야 돼요. 해야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잘 말씀드린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불안하네요. 그냥 하던 대로 막 하던 만큼 하자 생각 많이 하면서 심호흡하고 들어갔습니다. 되게 얼떨떨떨해요. 되게 얼떨떨해요.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끝난 것에 의의를 두고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내일 제주도로 떠날 거거든요. 네, 저는 떠납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살면서 심호흡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끊임없이 심호흡을 하면 심장 각도이 좀 맞고 죽진 않고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진짜 많이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한 방법입니다. 긴장이요? 근데 풀려고 해도 안 풀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방방 뛰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좀 몸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뛰면서 이 발을, 이 엉덩이를 찬다라는 생각으로 막 뛰어준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긴장을 잘 안 하는 힘들었던 점? 너무 많나요? 네. 갑자기 눈물이 나요. 엘렉트를 하는 곡이 고전극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 감성으로는 이야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저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내려면 어떻게든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저를 좀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힘들었던 적 있죠? 엘렉트라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엘렉트라의 저만의 생각을 얻었어요. 맞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사실
힘들었던 점? 뭔가 저는 엘렉트라랑 크로스랑 같이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서 보여준 건데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 또 연기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까지도 나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급하게 준비한 것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졸라 힘들다. 터지게 맞춰도 오케이. 너무 후련해. 너무 후련해. 너무 개좋아. 개좋아. 너무 개좋아. 너무 행복해. 아까 그러니까 후련해서? 너무 행복해서. 네, 후련합니다. 맞아. 이 배역 나 줘. 오, 간절한 나의 표정 한번. 더 잘 해 볼 걸. 아, 지금 기분은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요? 네네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엘렉트라로 사행시를 대박이 나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엘렉트라로 사행시. 이제 엘렉트라로 사행시를 한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엘렉트라로 사행시를 한번 해보자. 제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엘렉트라로 사행시 가능할까요? 이거 아까 나 들었는데. 엘렉트라로 사행시 가능할까요? 아 엘렉트라 사행시요. 시계 좀 필요한가요? 바로 할게요. 음대어 주시나요? 엘 엘레벌레 끝냈습니다. 렉 렉 걸린 것 같았어요 저는. 트 트집을 잡진 않겠죠 교수님들이. 라 라는 이제부터 엘렉트라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지금 와 진짜 와 진짜 엘레강스 렉 렉시 럭셔리 섹시 오케이 트 트렌디하게 나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아니요 바로 해야죠. 오 오늘 바로 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렉이 몰렸네. 엘리베이터가 트 엘리베이터를 탄 네 렉스 뭐야? 지금 렉 자 다시 엘 다시 할게요. 편지 컴펌 엘리베이터를 탄 김준 교수님이 렉 렉슬라이스를 날렸다. 트 트라우마가 생겼다. 라 라 때는 말이야 오디션 그렇게 준비 안 했어 임마. 엘렉트라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볼게요. 어렵지 너무 어려운데 엘렉트라 렉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뭐라고 하시죠?
트, 트, 트요? 아, 아 티읕의 으. 아, 티읕의 으. 제가 엘렉트라 준비하면서 막 그 컴퓨터 렉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트, 틀을 한 번 안 하고 완전 깔끔하게. 오, 깔끔하게. 라. 라인라이트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때처럼 그때 같이 생생한 몸 신체 상태로 엘렉트라 고연 끝내도록 할게요. 점점 마이크를 쥐시던데 지금 많이 긴장되시나요? 아, 갑자기 파이널 심장. 아 진짜 너무 싫어요. 두 분 너무 싫어요. 갑자기 사행실. 마지막 학교 공유하는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불사 질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자기 자리에서 먼저 열심히 해서 꼭 성공적인 엘렉트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 또 연습생들, 교수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제 결과 이제 곧 나오는데 어떤 결과 나오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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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과든 저는 만족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마지막이라도 조금 다 친해지고 더 가까워진 다음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엘렉트라 화이팅. 네. 뭐가 됐든 저는 김예본이니까 화이팅.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미래에 관객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여주셨죠? 저희가 진지사장으로 많이 기대해주시고 무지하게 찾아주시고 파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진짜 재밌어요. 젤리를 가서 젤리를 먹어야겠어. 젤리! 강충전. 저 광부예요? 와 대박! 그래서 눈썹도 괜찮겠더라고요. 한 치 좀 된 나이 그 짧은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